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어느 권사님께서 교회를 몇 개월 동안 나오지 않아서 옆집에 살던 집사님이 찾아가서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께서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쿵쾅거려서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를 하면 계속 윽박지르고 정지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지옥가, 십일조 내지 않으면 지옥가,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가 하며 계속 정지하고 윽박질러서 가슴이 요동쳐서 주일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윽박지르기 전에 먼저 나를 구원시켜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윽박지르기 전에 먼저 나를 구원시키 주신 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에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얼핏 보면 매우 무거운 율법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매우 무거운 멍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가면 쉰다. 그런데 쉼이 뭐냐 하면 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건져냈지 않았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윽박지르고 큰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말이 옳고 진리여도 먼저 구원시켜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 그들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죄하고 비판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먼저 구원하고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